가장 커다란 이유, 어떤 이유? 높은 집 가격의 이유는 그것은 뭐냐면 비용인데 뭐의 비용이야? 땅의 비용이죠. 땅값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account for. account for 뜻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뭐 있니? account for 뭐죠? 아니요, 명사 동사로 쓰였을 때 account for 하면 설명하다는 표현이 있고요. 다음에 뭐도 있어? 차지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뭘 차지해? 일반적으로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 이유는 땅값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죠. 강의상사만 항상 나올 때 뭐 조심해야 돼? 선행사 조심해야 되죠.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요? 위치의 선행사 가까워. 코스트죠. 그래서 동사에 뭐가 붙었어? S가 붙었죠. 이것도 이번에 언어학교 문법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의 주어는 뭐다? 네, 선행사다. 이렇게 이거 들어가는 거죠. S 문법. 이게 3번, 공포고였던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봐. 가장 큰 이유, 높은 집값의 가장 큰 이유는 땅값 때문인데, 근데 그 땅값이 일반적으로 차지하기를, 네,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82번. 80번 해볼까? 그는 나에게 렌트는 부모에게 온 것을 렌트해주니까 뭐하는 거니? 빌려준 거죠. 그럼 나에게 네, 두 권의 책을 빌려줬죠. 근데 니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위치가 뭘 꾸미죠? 책이죠. 그 두 권의 책을 니들은 뭐죠? 둘 다 아니다지. 둘 다 그 두 권의 책을 둘 다 아직 읽지 않았다죠. 네, 곧바로 밑으로 들어갈게. 이거 밑에 거랑 차이를 한번 봐봐. 보시면은 우리 언제 설명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먼저 설명할게. 네, 둘일 때 얘기할 때요. 둘일 때 부분 긍정을 설명해 볼게요. 부분 긍정.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니? 이더라고 하죠. 원이라고 하기도 해요. 맞죠? 세 이상일 때 일부분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썸이라고 합니다. 그치? 네. 그러면 전체 긍정해볼까? 둘 이상일 때 뭐라고 하니? 둘일 때 뭐라고 하니? 둘 다. 볼스라고 하죠. 세 이상일 때는 당연히 올이나 에블릴 쓰겠지. 그치? 또 뭐 해야 돼, 그러면? 전체 구정해볼까? 전체 구정일 때 둘일 때 전체 구조는 뭐죠? neither. 둘 다 아니다. 맞아요. 셋 이상일 때 전체 구조는 no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하나 빠졌지. 뭐가 빠졌지? 부분 부정이 빠졌지. 부분 부정은 뭐야? 전체 긍정 플러스 부정어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죠? 네, 부분 부정이 되는 거죠. 전체 부정한 게 아니라 네, 부분을 부정하게 되는 거지. 읽어줘 한번 좀씩 다시 들어볼게요. 봐봐, 이건 뭐야? 전체 부정은 뭐야? 그럼 둘 다 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읽어줘 들어가면 이때 왜 그러면 논을 썼니? 리더가 아니라 세 개이니까 논을 쓴 거지. 그렇죠? 네. 그러면 그는 나에게 책 세 권을 소설책 세 권을 읽었죠. 근데 그 소설 세 권의 책을 난 아직은 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같은 개념이죠. 어렵지 않고. 그럼 읽어줘 한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나올 것 같은데 both of them didn't come 이란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either of them didn't come이 있으면 해석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위에 문장 어떻게 되는 거죠? 밑에 문장 볼까? 밑에 문장 어떻게 되니? 그들 중에 한 명이 오지 않았다. 몇 명은 오니? 한 명? 위에는? 그들? 둘 다. 둘 다 오지 않았다. 몇 명 온 거야? 빵명. 거꾸로 해석한 거. 네, 봐봐. 밑에 보면은, 보스가 전체 편이라고 했지. 나시부터 지금 무슨 부정이야? 부음 부정이야? 그 둘 다 오지는 않았다. 몇 명 온 거야? 한 명 온 거야. 밑에는? 그들 중에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이거 뭐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거꾸로 해석하면 돼요. 알죠? 이걸 부정을 공부하는 거야. 아니, 잘 차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많이 알면서도 틀린 것 중에 하나기도. 네, 패스워드에서 연습 다시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하자. 패스워드 할까? 그의 아버, 그의 죽음이, 그죠? 그의 죽음에서, 나의 아버지는, left. 네, live 다시 해볼게요. live의 뜻 첫 번째 뭐였죠? 제일 많이 쓰인 뜻. 떠나다죠. 두 번째. 남겨두다. 세 번째. 물려주다. 이런 생각 뜻이에요. 떠나다, 남겨두다, 물려주다. 이게 뭐겠니? 나에게 큰 재산을 물려준 거죠. 뭐 남겨줬다고 상관없고요. 아죠? 근데, 후수가 뭘 꾸며주겠죠? 얘를 꾸며주겠죠? 선행사지? 근데 그 재산의 사용과 가치를 뭐하는 거야? 나는 알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를 모르다 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no nothing of 라고 표현하거든요. 뭔가를 모르다. 근데 이 of가 어떻게 한 거야? 여기 있어야 될 게, 문제 앞으로, 네, 이동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거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후세의 소유격은, 네, 아까 얘기되는 거지. 그래서, 네, 떠나다, 떠나다도 조심해야 될 게, leave 다음에 서울한 뭐니? 서울을 떠나다고, leave for 서울은? 서울로 떠나다죠. 이거 여기까지 들어야 되고요. 떠나다, 물려주다, 남겨주다. 남겨주다 할 때 leave me alone이 될 대표적인 표현이죠. 나 혼자 냅두려는 얘기죠. 아세요? 다시 볼게. 그의 죽음에서 나의 아버지가 남겨주셨는데 나에게 큰 재산을 남겨줬고 그 재산의 사용과 가치를 나는 모르는 거죠. 아세요? 이해되죠? 네, 쉬운 문장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어려운 문장 부닥쳤을 때 좀 두려움이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꼭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그 언어의 핵심은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85번 들어갑시다. 그 공주는 말했죠. 이 대충도 빠진 거지. 뭐라고 말했어? 그녀가, would like to는 뭐 먹고 싶다 했죠? 뭐 먹고 싶다고 말했어? 맛보고 싶다고 말했죠. 아프리카의 와인을. 맞죠? 그 위치가 또 물고 주는 거야? 근데 그 와인을, 그쵸? 그녀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거죠. 아프리카를 들어본 게 아니라 그 와인을 들어본 거지. 뭐 이런 구조지. 그치? 이것도 우주하면, 네, 이것도 해볼게. 아, 네, 뭐 정리할까? 일단 여기서, 우두 한번 정리할게, 우두. 네, 우두 한번 해봅시다. 우두하면 첫 번째 뭐니? 앞쪽에도 해줬어. 다시 반복하는 계속 반복. 한 번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 할 거야. 미래, 과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측 있고, 일단. 그 다음에 세 번째. would like to와 같이 소망. 소망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의지가 있어. 그래서 willpower 하면 뭐냐면 의지력이야. will만 단독으로 쓰면 그래서 유언이라는 뜻, 유언. 이런 뜻 나오기도 해요. 자기가 죽을 때 의지하면 이러고 죽는 거죠. 다섯 번째. 또 뭐였죠? 공손한 표현이지. 모두 뭐 이렇게 하면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네, 가정법이죠. 네, 가정법까지 들어가야 되지. 그치? 네, 이것도 알아내셔야 되고. 아, 다음에 아, 또 뭐할까. would like to 놓치시면 안 되고요. 연결하면 되겠다. 아, 이것도 얘기할까? 이것도 여기서 걸리는 것 같아서. here가 듣다잖아. 근데 때에 따라서 here of라든지 here from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here는 직접 듣는 거거든. here of는 뭐야? 그것에 대해서 뭔가 소식을 전화 듣거나 간접적으로 듣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here from, here of 이렇게 듣거든. 그러니까 뜻은 똑같아요. 근데 좀 쓰이면 좀 느낌이 다르죠. 다시, 그것에 소식을 듣는 거나 얘기를 들었던, 풍문을 들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다시 해볼게. 네, 어떤 문장 어떻게 짜는지 생각해보세요. 해볼까? 공주는 말했죠. 뭘 말했어? 그녀가 맛보고 싶다고 말했죠. 아프리카의 와인을. 근데 그 와인을 그녀가 그렇게 많이 들었었던 거죠. 맞죠. 과거를 언제 쓰는 거지?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쓰는 표현이죠.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과거를 쓰는 거죠. 네, 다음 들어갑니다. 86번. 86번 하겠습니다. 한 남자는, 그죠?
한 남자는 결코 ashamed.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이 대점도 빠졌죠. 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그가 틀렸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위치가 뭘 꾸는지 봐야 되겠고, 일단 위치가 뭘 꾸는지? 몰라, 넘어가고. 벗, 앞쪽에 설명한 적 있는데 모르겠지, 넘어가고. 그것은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뭘 말하는 거야? 이게 해서 접속사죠. 쉼표 다음에 접속 쓸 수 있죠.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가 더 현명하다고 말하는 거죠. 뭐보다? 어제. 어제 그거다. 이런 얘기거든. 그니까, 내용, 해석은 정확히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문제 한번 잘라볼게, 다시. 네,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위치의 설명서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위치의 설명서 뭐죠? 위치의 설명서. 앞에 명사를 쭉 쳐다봐봐. 없지? 그럼 뭐라는 얘기야? 문장이라는 얘기죠. 문장을 설명서로 받을 땐 뭐로 받는 거야? 위치로 받아야 되겠죠. 네, 벗도 한번 정리해볼게. 벗. 벗. 첫 번째 뭐 있니? 그러나. 두 번째. accepted. 실수에 뭔가를 제외하고. 세 번째. only나 just. 단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뜻일까?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됐고, 여긴 접속사고. 말하는데 대기할 만하는 거고. 네, 여기 그러면 되겠지. 그것도 설명할게, 네, 설명할게. 지금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할게. 다시. 진행한다. 어떤 사람이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on. 이때 on은 뜻이 뭐라고요? 원래 소유하다지만 뭐긴 뭐니? 그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다겠죠.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죠. 자기가 그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but 단지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대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뭘 말하는 거야? 그가 오늘날 더 현명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뭐보다? 어제 그가 그랬던 겁니다. 됐지? 자기가 잘못을 인정한 순간 현명해지는 걸 의미한다. 창피할 필요 없다 얘기죠. 됐지? 여러분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 생각할 시간 없이. 됐지? 네, 87번. 87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느리게 어드밴스 했죠. 이때 어드밴스가 원래 뜻이 뭐죠? 발전하다는데 여기서는 발전하다면 이상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아가 들었을 때도 있지. 느리게 나아갔죠.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 위치가 이걸 꾸며주는 거죠? 네. from이 원래 정확한 위치는 어디야? 여기지. 나쁘게 이동한 거지. 어떤 방향으로? 소리가 오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 거죠. 그치? 네,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나온 거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명사 계속 쓰이고 있잖아. 그럼 뒷문장이 어떻게 해야 되니?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죠. 그치? 그래도 만약에 이 상태로 관계명사가, 원래 이 전치사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야? 이 원래 이 완전했던 문장 제일 뒤에 있어야 될 자리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관계명사 뒤는 어떤 문장이 와야 되는 거야? 네,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죠. 전치사에 따른 목적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치사 빼고 관계명사는 완전하고, 관계명사는 뒤가 어떻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리고 전치사가 뭔지 아닌지도 안 물어봐요, 고등학교에서는. 근데 대충 들어가면 원래 자기가 갖다 놓고 보면 이것도 유추할 수가 있죠. 이해되지? come from이니까. 이해되니? 네. 이 정도 하면 되고, advance 나아오다라는 표현이고, 네. 그래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만, 이게 언어력을 좀 키우는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이 commit도 사실은 오다라는 것보다는 이 문맥에서는 이게 더 어울리거든요? 뭐가 더 어울리겠니? 뭐 여기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할 때는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 해볼게. 그는 느리게 나아갔어. 근데 어디 방향으로? 근데 어떤 방향으로?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내지면 정확히는 생겨나는 방향, 발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자, 해본 거고. 네, 88번. 해볼까? 네, 일단 there is there라는 어디에 주어 있다고요? there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뒤에 가 있죠. 얘가 주어지.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끊어야 되고, 얘가 뭘 꾸며주는 거야? 얘가 뭘 꾸며주는 거고, 미드는 원래는 어디야? 여기고, 얘랑 짝을 이루는 단어였지. 나쁘 이동한 거지. 이런 구조지. 그치? 이해되지, 이제? 네, 보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다. 나의 반에. 근데 어떤 학생들? 내가 결코 말을 해보지 않은 여러 명의 학생이 있다는 얘기죠. 그치?
같은 반응 뒤에 말을 얼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시험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후미냐 위치냐 라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후미냐 위치냐 너무 위치가 안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이 자리가 위드 위치 나오고 이쪽으로 져 있겠죠. 그래서 아 위치 클래스품 해주는구나. 아, 맞네. 그럼 뭐 어떻게 말하는 거야? 반과 얘기하는 게 돼버리죠. 말이 안 되지.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요. 대신 문제를 제가 요즘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다 이런 식이더라고. 교과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다시 89번으로 하겠습니다. 89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네, 해볼까? There is, there are 종 주어 뒤에 있다고 했어. 많은 동물들이 있다. 근데 어떤 동물들? 이렇게 쉬운 표현이 어렵거든요. 아까도 했지만 rarely 나오고 without 나와서 이중부정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 네, 그런 게 어려워. 근데 어떤 동물들? 어떤 동물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만만하지 않지. Do without은 뭐냐면요. Do without 뭐뭐 없이 두하단 말은 뭐냐면 live without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 없이 살다. Manage without 뭐뭐 없이 뭐 살아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an나까지 합쳐진 거예요. 그죠? 그 무슨 말이냐 이게. 뭐뭐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니까 반드시 필요한 이런 뜻이 나올 수 있겠죠. 몸 없이 지낼 수 없는 이런 뜻이고. 다시 외우지 마시고,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냐. 몸 없이 살아가다는 뜻이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근데 몸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저기? 많은 동물들이 있다. 너도 동물들 반드시 필요한 동물들이 있다라고 이제 순간적으로 해석이 될 줄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필요한 essential이라는 단어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이라는 뜻이고요. 혹시 in-in으로 시작돼서 했던 단어 기억나십니까? 이거 어느 학교 시험 문제였더라? 이것도 시험 문제였는데 이번에 필수 불가결한, 없앨 수 없는 군포고등학교 이런 거 시험 많이 내잖아. in 아 몰라? dispensable입니다. indispensable 맞죠? 네. 여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란 표현 해볼까? 두 두가 첫 번째 뜻은 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어디 있어? 충분하다는 뜻도 있어. 충분하다. 그래서 만약에 회화에서 that will do 하면 무슨 말이니? 그러면 충분할 거야 라는 뜻이죠.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잘못 썼고 다시 해볼게. 네, 89번 다시 해볼까? 반복하셔야 돼요. 많은 동물들이 있다. 근데 어떤 동물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살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동물들이 있다. 그죠? 반려견들 얘기하나 이런 거 얘기하겠지. 네, 다음에 90번 유심히 볼게요. 아, 볼까? 아, 우주 한 나라 세계에서의 한 나라가 가지는데 뭐 가져? 포스트잇 스탬프. 그죠? 포스트잇 스탬프를 갖죠. 그죠? 포스트잇 스탬프 우리 뭐죠? 뭐지? 포스트잇 스탬프 뭐야? 우표 아죠? 우표를 가지지 않는 나라가 있죠. 근데 다시 근데 어떤 우표? 그것의 이름이 뭐 되지 않은 프린트 되지 않은 네 그런 우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 있죠. 그게 뭐야? 영국이죠. 왜 그럴까? 상식적으로 끌고 갈래? 왜 그러니? 왜냐? 이유가 나올 거 아니야. 왜 그럴까? 왜 영국에서는 우표가 그 나라의 우표에 그 나라의 이름이 없을까? 왜? 뭐에 대한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앞으로. 나 이렇게 해서 먼저 하고 들어갈게. 다시 전시작법 관계명사 다시 설명하면 다시 전시작법 관계명사 뒤는 어떤 문장? 완전도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험 전날 전시작법 관계명사 비준으로 무슨 문장 문서 읽고 질문한다고. 그렇죠? 지금 정확히 해놓으세요. 안전 문제 나오면 조심하고요. 다시 단지 한 나라 세계에서 한 나라만이 가지는데 우표를 갖는데 그렇죠? 그 우편 엽서를 갖는 거죠. 근데 어떤 것? 근데 그것의 이름이 못되지 않은 인쇄되지 않은 그걸 갖고 그 나라는 영국이죠. 그 영국에서 처음 만들었으니까 뭐 이게 나오겠죠. 다시 네 알고